진제 법원대종사가 직접 참선을 지도하는 남해 성담사 설림선원 일년결사의 두 번째 결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5일 조계종 종정 임기를 마친 진제 대종사는 법회에서 견성을 목표로 용맹정진하라며 치열한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명의 수사 스님들이 성담사 설림선언에 방부를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의 스님들은 첫 번째 일년 결사에 이어 올해 2년차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일년 결사 두 번째 결제 법문을 통해 대오 견성의 발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하도 손이 되지 않은 이가 부지기수다. 너희 하는 게 따라서는 이건 안 됩니다. 큰 내가 견성해서 출가했으면 이 유종은 믿을 거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해 개원한 설림선언은 진제 대종사가 눈밝은 납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접 죽비를 잡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결제 법문에서 다시금 용맹정진을 강조했습니다. 한번그 하도를 들으면 아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가지 참이나인가 이 아들 뭐그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막 종일 가고 밤새도록 가고 나중에 진심이 나가지고 막 철저한 그런 용기와 기상이 있는지는 막한번 어디 없으면 막 그거 막두 달, 세 달, 몇달 이렇게 까무리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결정한다. 설림선언은 조사 스님들의 전통 수행 방식에 따른 수행 공동체로 운영되며 오직 스님들이 용맹정진에만 몰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3년 결사를 목표로 했고, 개중에는 깨달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종정 애하의 말씀처럼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있겠다는 그런 원대한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결제 법회 뒤 진제 대종사와 신도들은 인근 금송제에서 자비방생도 펼쳤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